여러분, 꽃그림을 쉽고 간편하게 배우도록 하게요. 어제 제가 스케치북에 올려드렸던 그 꽃, 금계국을 산책길에서 만나서 영상을 찍고 올려드렸었는데 그 꽃을 어제는 스케치북에 그렸어요. 납작한 붓으로, 인조털 납작한 평붓으로 그렸었는데 오늘은 생활수목과 그릴 때 우리 사용하는 겸허필 5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에 들어가고요. 강목 원단입니다. 제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크릴릭 물감으로 쉽고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잎장은 8장을 그릴 거고요. 안쪽으로 향해서 터치는 몇 번 해줘서 꽃잎을 만들어주고요. 도닥거려주면 광목 원단에 스며듭니다.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시도할 때는 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시도하신 분들은 원단이 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역시 다림질 먼저 해야 되겠죠. 원단을 평평하게 펴주고 난 다음에 붓으로 그려줘야지 물감이 원단에 잘 스며든다 그랬었죠. 그림도 잘 그려지고 원단의 앞면은 매끄러운 데가 앞면이 되겠습니다. 꽃잎장은 8장 그려줄 거고요. 색을 바꿀 때는 붓을 씻어줍니다. 물로 씻어준 다음에 원하는 색을 묻혀서 그리면 되고요. 제가 색을 바꿔 쓸 때는 물감 색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는 원단에 꽃그림을 그리고 나무에도 그리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는 때도 있지만 약간 이미지를 잘 살려내고 좀 더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활수목화는. 그래서 화산재 열심히 연습이 됐다면 여러분 원단에는 아크릴릭 물감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밑에 물감이 배어들 수 있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물감의 양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이면지나 다른 원단을 밑에다 대고 그리실 때 스며드는데 원단 자체를 움직일 때는 그 밑에 물감을 닦아주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묻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도 방향을 바꾸죠. 여러분들이 그리기 좀 편하게 작은 원단들은 이쪽 저쪽 바꾸기가 쉽잖아요, 그죠? 아주 대작을 할 때는 좀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리시는 분들이 자세 아니면 방향을 바꾸면서 움직이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소품들은 아주 작은 미니 소품들은 원단을 바꿀 때 밑에 배에 들어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물감 닦아주시고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시면 많이 원단에 스며들지 않아요. 지저분하게 꽃에 꽃 그릴 때만 그 모양들이 꽃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원단에 물감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는 과정에서 밑에 배어드는 거는 원단을 바꿀 때 거기를 닦아주고 천을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꽃의 측면을 그릴 때는 먼저 앞에 부분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에는 좀 짧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색을 좀 더 물을 많이 사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시방은 565번 골드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색의 변화를 줘야지 이 꽃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돋보이겠지요. 그래서 골드를 쓰고 합니다. 565번.
꽃술은 나원버 555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그려줄 때는 붓을 반듯하게 세워서 꼭꼭 찍어주세요. 꽃잎 위로도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꽃잎이 아니면 꽃송이가 예쁩니다. 자, 꽃잎 위에 밖으로 좀 나와서 찍어도 예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55번 나원보로 꽃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붓은 딱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큰 붓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면 둥근 붓, 작은 붓을 사용해도 됩니다. 구성할 때 우리가 쓰는 붓, 둥근 붓을 쓰시면 되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크릴릭 쓸 때 라이너 붓은 너무 길쭉하면 붓털이 너무 길쭉한 걸 쓰게 되면 찍기가 조금 편하지가 않아요. 좀 불편하니까 좀 짧은 턱, 짧은 붓, 둥근 거 그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잎은 제가 528번 후커스 그린 쓰도록 할게요. 방향 따라서 그려내주고 줄기 하나에 꽃송이가 하나 핀 걸로 그려주고 있고요. 잎은 밖에서 제가 꽃대를 향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길고 짧고 그려주면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아요. 꽃을 가리는 이유는 제가 이파리 잎사귀 요 밑에를 꽃색으로 꽃 그렸던 그 진노랑색으로 좀 뿌려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이거 뿌려주는데 꽃 있는 데다가 뿌려주면 조금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잎 부분에다가 뿌려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린색으로 여러 뿌리는 걸 한다 할 때는 어때요? 꽃송이에 뿌려주면 좀 꽃이 안 예쁘겠죠? 그래서 이파리 있는 잎 부분에다가 뿌려줬고 왼쪽에 아까 제가 실수로 어때요? 물감이 칠해져 버렸죠? 지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잎으로 커버를 하고 다시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잎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려주게 되면 긴 이파리와 짧은 이파리들이 어우러져서 보기가 좋지요. 어때요? 이렇게 간편하고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게 쉽게 배워보도록 하게요. 자, 물이 원단에 많이 뿌려져 있을 때는 그리기를 할 때 마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하면 화선지로 살짝 흡수시켜주세요. 그러면 금방 또 마르고 완성이 됐을 때는 다리미로 열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쭉 펴지면서 더 색깔이 제 자리를 잡게 된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스케치북에 길게 키를 크게 그렸는데 오늘은 원단에 적용시키면서 잎을 좀 길게 했고요. 꽃송의 길이는 길게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